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 불났어요. 어우, 세상에. 예, 원종의 본이 슈퍼클론요? 군생요? 자연군생요? 자, 어우, 황홀해요. 잠시만요. 요 정도의 아가들이 얼만큼 많냐면, 예, 혹시 다남다육 유튜브에서 이미 소개한 바, 예, 이렇게 멋진 아가들을 영상, 예, 제일 먼저 다남다육 구독자님께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어우, 세상에. 자, 어우, 대단히 많죠. 자, 수입, 네, 들어온 박스 중에 1차, 2차, 3차가 아니고요. 박스를 딱 10개다 그러면 3개만 풀는 겁니다. 어우, 나중에 산다고 내가 다 선별된 거 마지막. 아이, 그거 아니에요. 자, 어우, 자, 잠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얼만지, 이름은 뭔지, 예, 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 제 얘기가 맞죠? 박스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3개만 개봉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왜냐면 혹시 오늘 못 보고 며칠 예. 있다가 영상을 보고 주문했었을 때는 예. 1차, 2차, 3차 선별하고 마지막 건, 그건 아닌 거죠? 아, 항상 그몇 개씩은 예. 제가 이제 숨겨놨다가 예. 우리 구독자님들 그 예. 주문하시면은 예. 예, 일단 마감이 될 때까지는 예, 계속 어우, 예, 선물을 새로운 해드리겠습니다. 박스로 열어서 선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럼요, 예. 아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하세요. 예, 이름은? 원종 에보니 그 슈퍼클론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홍색으로 예. 거의 이제 붉은색 이제 예. 불나다시피 하잖아요. 예. 이에 이제 검정색으로 예. 이제 다 변할 겁니다. 현재 다 변해가는 중이고요. 그러면 예, 대표님 네, 군생이잖아요. 군생입니다. 그러면은 예, 아, 적심이에요? 아유. 이게 그 이제 자연군생 적심 예.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아주 어릴 때 작업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거는 좀 커가지고 이제 그 적심 자국도 있는데 예. 아, 거의 적심 자국이 없고요. 네, 예.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자연군생처럼 예.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입장을 떼서 여러 예.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이제 아유 참 그러면 야도 비행기는 안 타지요 요즘에 네, 예 그렇죠. 물 건너 온 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유 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독자님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맞고 이제 자연군생이라고는 안 하지만 일단은 군생이고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한은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은 할수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물이 지금 현재는 붉은 톤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예, 거 맞죠? 검정색으로 이제 예. 아유, 그,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예. 돈이 얼만지가 잠시만요, 구독자님들. 돈은 크기가 나와야지. 자, 자를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은 자로 잘안 하는데 일단은 대표님이 봤을 때 예. 최종 몇 센치 이상 정도 돼요? 이제 두수는 이제 3두 3두 이상이고요. 예, 이상이고. 12cm 정도가 예. 아, 저거가 아마 12cm에서 12cm 조금 넘는 거. 아우, 예, 요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그 이제 아우. 군생이 어떤 예.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좀 길게 될 틀리는데, 수도 있고, 세 개가 모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크기는 그냥 약 10에서 12 정도. 무조건 10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좀큰 거가 한 이제, 15까지 넣어요? 예, 좀큰 거는 옆으로 이제 이렇게 길게 간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이렇게. 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크기는. 어쨌든 3두 군생 이상. 네. 그리고 12cm 이상. 네. 그리고, 물은 지금은 들었으나 어느 정도 빠질 듯 하면서 다시 검붉은, 이제 예 검정색, 검정색으로 이제 예. 예 아, 그러면 됩니다. 가격, 이 가격 맞아요? 예, 큰게 지금 10만 원. 이게 지금 크다라는 표현이고, 잠시 갑니다. 요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8만 원. 8cm 조금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예, 될까요? 한 8cm 정도 예 되는 예. 품종입니다. 예. 어우, 그러면.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 밴드의 대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남다육 채널을 보시는 분이 1번으로 본다 그랬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큰 시계 사면 작은 시계 하나 달래듯이, 네. 이렇게 좋은 품종 구경도 다 하고,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네. 큰 사이즈는 10만 원, 작은 사이즈 8만 원인데, 예. 특별히, 예, 특별히 다남다육 구독자님도 위해서 선물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저희가 짠.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지금 현재 예. 그 원종의 본 슈퍼클론 설명했던 예. 작은 아이들입니다. 자, 예, 작은 이렇게. 아이들이 다 군생이죠, 지금. 예. 예. 아우,
이렇게 했던 아기를 키워서 제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농장에 키워서 내년이나 이제 후년쯤에 출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먼저 이제 구매를 또 이제 이렇게 하시고 아 그럼 다 주나 그 선이 있어야죠. 10만 원 이상짜리 사시면 아마 요거 하나씩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남다의 구독자님들 가장 중요한 건 맨 먼저 선별품을 내가 받고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런 아가들은 대부분 이제 농가에서 이제 심어서 키우려고 이제 종자로 많이 들어오긴 하나 그렇죠. 구독자님들께 이런 거죠. 종자 하나씩 드려서 종잣돈이 되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종자를 이제 갖고 오면은 사실은 그 저희 농가에 먼저 이제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또 밴드에서 약속했듯이 우리 그 다남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이제 오픈해드리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걸 어차피 농가에서는 조금 적어도 이제 키우기가 1년, 2년 키우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이 되니까 그 이제 좋은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좀 적은 건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만약에 내가 이 종자를 선물 받았다. 3년에서 4년 지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죠. 만약에 얘를 구매 물론 하셨으니까 선물을 받지만 얘는 그러면 지금으로 쳤을 때는 돈이 10만 원인데 3년에서 5년 정도 키웠던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군생이다. 그러면 현재 오늘의 시세 정도는 얼마쯤 가요? 한 3년에서 5년 키웠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좀 귀한 품종입니다. 이게 이제 숫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요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세상에 그러면 나 두 개 세 개 사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두 개나 혹은 네 개 다섯 개 이 정도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키워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거죠? 가능한 품종입니다. 이게 지금 참다, 뭐 많이 있으면은 지금 저걸 해드릴 텐데 숫자도 많지도 않고 지금 거의 전량을 제가 이제 다 가져오다 싶었기 때문에 이제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 잘 하셔가지고 품어보셔서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최소한 뭐 몇 개까지는 가능하다 하시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톤 했지만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포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살짝 이게 그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손톱이 살짝 이런 거는 다 하엽이 지고 다 복구가 되죠. 복구는 안 되지만 하엽이 되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커지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아우 세상에 그냥 다 완전히 이제 뜻 봤을 때는 적심군생보다는 자연군생처럼 보이나 그 내막은 우리는 왜냐하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아우 참.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자연군생으로 보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적심 나오면 어렸을 때 적심한 거는 사실 이제 그냥 자연군생으로 보는데 좀 커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게 크면은 거의 자연군생처럼 자라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구매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얘를 샀어요. 10만 원 주고 선물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심을 것이냐? 구독자님이 궁금한 거. 지금 현재는 그 실뿌리는 건조 아직 상태는 잘 돼 있고요. 갔다가 이제 흙기에 올려놓으시면은 자연적으로 뿌리가 내려옵니다. 얘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대부분 농가에서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얘를 지금처럼 삽목판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흙 위에 두어야 훨씬 실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그렇죠. 흙 위에 올려놓는 게 지금 좋고요. 그렇죠. 그 지금 우리 그 다남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흙에 올려놓으면 또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에 습도가 많아서 이렇게 채로 놓는 게 훨씬 실뿌리가 잘 나지만 그렇죠. 지금 봄 가을에는 이렇게 흙 위에 올려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보유할 수 있는 습도를 유지해서 실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분해 이렇게 해서 흙 위에 올리시면 실뿌리가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나면 이제 나기 시작하죠. 한 2주 정도면 날 거예요. 이미 다 말려왔기 때문에. 제가 다남다님한테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아유, 참. 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먹자마자 흙 위에 올려서 실뿌리가 온지면 3년에서 4년, 5년만 기다리면 부가가치는 엄청 좋을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매단되는 원종에보니 슈퍼클론을 군생으로 내가 보유하고 품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아우, 나 참. 그럼 이런 거예요. 자, 구독자님들 10만 원대 하나 샀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사이즈 하나 샀다. 선물 받았다. 아유, 그러면 벌써 세 개인데요? 아이, 구독자님들 또 여기 세개 있으니까 세개 달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아우, 참, 나돈 그리고 버는 거 지금 요거 쉽네.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예. 두 개를 예. 한 번에 구입하시면은 아, 네네네네. 이제 한 2만 원 정도 할인해서 16만 원에 아, 진짜? 해드리고 아우. 선물도 하나 아니, 드리니까 그럼 아까는 또 괜찮겠죠? 그 얘기도 안 하시더니 또 돈을 왜, 아니, 내 옆구리살을 왜또 깎어? 제가 또 저희 아유, 참나. 밴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또만 구독자 아유, 세상에. 성원에 또 아유, 참. 감사하는 의미에서 아니, 만또 구독자 제가 또 지났는데, 참나. 자,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합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깎으면 좋아요. 더 주면 좋아요. 자, 예,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군생이고, 10에서 12cm 이상은 다될 것이다.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cm가 조금 안될수 있는 아이, 예, 8에서 10cm 정도 될수 있는 조금 작은 아이가 8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니까 얘는 하나 받는 거 맞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 18만 원이나, 제가 그거에 민감해요. 18만 원이나, 아이, 그 어감도 나쁘고 2만 원싹 깎아서 16만 원 결제하시고 두개 받고 얘까지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주는 것도 좋고 깎아주는 것도 더 좋고, 그렇죠, 구독자님들? 자, 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갑니다, 구독자님들. 자, 아우, 세상에, 원종해보니 네. 사실은 분해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가요? 잠시만요. 아우, 짠짠짠짠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때 뿌리가 이 정도 두께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 키운 거죠?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냥 실뿌리가 몸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번 정도, 두번 정도 이상은 적심을 해서 더 많이 키우고 굳힌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응, 두께가. 저기 화분에서 응. 요게 이제 그 물로 많이 키운 게 아니라 네. 이제 딸딸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주고 네. 화분에서 잘 키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대도 좋고 네.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제 물탱이라 그러죠? 네. 물탱이는 아니고 아, 아주 달달 달고 현재 예. 정 상태도 많이 예. 달궈져 있는 상태고요. 아우, 예, 이뻐라. 사이즈도 이제 요게 보면은 말려가지고 한30% 이상을 예. 줄여놓은 거니까 상당히 사이즈가 큰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저 대표님 알잖아요. 다남다육은 한 개는 안 사요. 안 사면 몰라도. 자, 그러면 원종해보니 하나 사면 10만 원인데요. 그러면 다남다육처럼 예를 들면 나두개 사고 싶어요. 그럼 두개 샀어요. 그러면은 아우, 좀 아까처럼 옆구리도 깎고 선물도 주고 그러시나요? 요거는 지금 예. 일단은 이제 하나는 10만 하나에 원.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두 개를 하면은 예. 요걸 14만 원. 아이, 내가 잠깐만요. 아이, 짜고 이 자자자자 제 글씨입니다. 두개 하시면 10, 잊어버리니까 두개 하시면 14만 원. 그러면 14만 원에 이제 결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에 두개 받고 14만 원 결제하시고, 그러면 아까 야구도 하나 더 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아유, 얘 참, 얘, 그렇죠. 14만 원이 이렇게 일단 하나 딴집으로 가라. 받고요. 왜냐면 구독자님이 또세 개를 올려놓으면 아유, 그놈이 다 가는 줄 알고 착각하실까 봐. 하나 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하나.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원종의 보니 얘는 원종해본이고 진짜 화분에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물게 굳혔다 그렇게 예, 잘 표현하잖아요. 구워졌다 그랬죠. 잘 구워졌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구독자님 또 집에 받아가지고 오메, 뿌리가 없네. 아유, 뿌리 없는 것 보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흙 위에다 올리면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저처럼 하나 사면, 어우, 너 명찰 어디로 갔니? 자, 잠시만요. 하나 구매하시면 10만 원이 맞아요. 어우, 그래도 선물 갑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우, 세상에, 이렇게 두 개 구매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두 개 사서 나누시거나, 두 개를 쭉 같이 키우시면, 잠시만요. 그리고 선물은, 요렇게 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우, 그러면, 한 가지. 만약에 이 원종의 분이 10만원, 혹은 두 개에 15만원, 14만원에 구매했잖아요. 네. 3년에서 5년 이상 내가 정말 잘 보살펴줘서, 네. 키웠다. 네. 그럼 만약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대품이 그때 되면 이제 3년에서 한 5년 정도면 이제 특대품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화분에 이제 이게 잘 구워줘서 하면 네. 아마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네. 예 이제 그 포스도 네. 아주 엄청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가격은 네. 그때도 최하 550에서 예. 10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저희 그 키핑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 키핑장의 언니들이 요 정도 급수를 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6년 정도 키우면 대부분의 그 저희 이제 무역이라고 중국분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 평균 60에서 80 더러는 100만원까지도 판매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 아우, 세상에. 어우,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매니아방 그 키핑장에서는 대부분의 언니들이 아주 작은 종자는 안 하고 최소한 이 정도 급을 많이 구매해서 막 10개씩 막 키워요, 나래비로. 그래가지고 다시 되판매할 때에 최소한 10만원이다 그러면 4배, 5배 이상 정도씩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 어머, 나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내가 종자를 봤기 때문에 자, 한 번만 포스 봐요. 아유, 구독자님들 또 화분의 온질 거 자꾸 보여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예, 얘를 받자마자 흙 위에 얼른 올려야만이 흙이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 했을 때 10만원, 두 개 하시면 14만원, 선물까지 받으시면 나 참 내 살 많이 깎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상품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아유 세상에, 다남다기 왜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날려. 아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쉽잖아요. 이렇게 두 개만 갈 수 없어요. 잠시만요, 구독자님들. 자, 지난번에 한번 본 기억이 나죠? 대표님, 얘는 이름이? 예, 캘리포니아 에보니. 아우, 얘 또 홀딱반하게 생겼네. 참, 아유, 자, 반하시고. 자, 이름은 캘리포니아 에보니고. 네. 실제로는, 어유 가격이 보였어요? 얘도 지금 요렇게 뿌리 없는 채 가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아우, 그리고 얘도? 그러면 캘리포니아 에보니 가격은 10만원이고. 네. 그러면 이 아이 사도 아까 그 슈퍼클론 주는 거죠? 예, 하나씩 다. 아유, 예.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거는 구독자님들 안 잊어먹더라고요. 참나, 난 다남인지는 잊어먹어도, 이제 농장에서 아까도 만났는데, 유튜브 때 다남이 맞나? 아유, 참나. 다남도 몰라. 자, 캘리포니아 에보니. 그리고 포스는 제가 볼 때는 약 10cm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뾰족한 거 달라, 약간 환엽성인 거 달라, 요거는 이제 그 대표님한테 충분히, 왜냐면 가격이 있으니까, 오고 가는 말 속에 내가 필요한 걸 정확히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캘리포니아 에보니까지, 그만 끊을까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보고 가게요. 잠시만요. 제가 영상 담을 게 무지무지 많은데요. 한꺼번에 다 하면 내가 잊어먹어요. 그래서, 뭐 살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흑운. 이름하여 흑운. 자, 그리고 그 흑운은, 자, 잠시만요. 대표님, 그러면 가격이 뭐 이렇게 써 있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큰 사이즈고요. 네. 예, 요게 이제 10만원. 네. 그리고요. 좀 작은 사이즈들이 또 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사이즈는 이제 8만원. 그러면은 그냥 몇 센치 이상을 하시고, 예. 안 되는 거는 8만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14cm 이상. 14cm 이상은 10만원이고, 예. 14cm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8만원으로, 예. 이제 서로 사진으로, 예. 주고 받으시면, 예. 될 것 같고,
아유, 나 참. 구독자님들, 이 애기도 어떻게 가냐면, 얘가, 시커먼 소녀 장갑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커지는 포스인지, 아유, 참. 골랐어요. 누가요? 다남도. 아유, 먼저 골라요? 아유, 다 고르시고. 잠시만요. 자. 사실 대표님. 요 허그는, 예. 먼저 그 샘플로, 예. 몇 개가 왔어가지고, 예. 일단 그, 아, 먼저, 지난번에 예. 캘리포니아 이번이 볼 때, 예. 오, 네네네. 예, 근데 요거는 그 숫자도 얼마 안 오고 그래서 혹시나 예. 시장에서, 예.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예. 일단 그 유통하시는 분이 가져가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네.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 예, 이제 얼른 참.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이번에 이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대표님, 예. 만약에 지난번에 예. 혹시라도 예. 우리는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네. 매장에 오신 분들이 간혹 구매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짠. 그분들은 벌써, 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요게 2주 정도, 그때 한 2주 벌써 정도 2주 됐죠. 딱 예, 2주.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아, 그러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예, 일단은 구독자님 예. 받으면 얼른 후기에 올리시고 2주, 3주. 이제 이 정도가 뿌리에 딱 이제 그 뿌리하고 한 몸이 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은 소요되나. 어쨌든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을 먹고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아유, 그 마리아나 예. 이제 그 우리 원종 에본이나 예. 요거는 조금 늦습니다. 요거보다는 아~ 네, 이제 요 지금 이제 저희 흑운이나 예. 아, 피델리오 예. 그때 나갔던 예. 그것들은 지금 다 뿌리가 아마 나왔을 거고요. 아~ 네, 원종이나 이제 그 마리아 계통들은 조금 더. 늦어요. 왜냐하면 더 말려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뿌리는 아마 다 지금 자리는 잡았을 겁니다. 네네네네.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 뿌리는 제가 혹시 제가 오늘 제 키핑장에 가서 지난번 거 흙 위에 올린 거로 한 번 더 영상을 해드리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가져온 대로 이미 지난번 차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실뿌리가 나와서 이제 상토. 배합상토에 그 흙하고 한몸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한몸만 됐다 그러면 또 성장이 급성장이죠? 예, 금방 이제 뿌리만 내리면 참... 예, 금방 좋아집니다. 아이고, 다나면 이렇게 아는 것도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흙음까지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에보니 이렇게는 모두 다 10만원 이상 구매를 한 분이 하셨을 때는 이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을 봤는데 아우 이렇게 한 판을 누가 다서 예. 누가 다줘 잠시만요 이렇게 아우 그렇죠 최소한 쌍두 이상이죠 그럼요 예, 외두는 안 가죠 예, 외두는 꼭 물어봐요 보내고요. 아유 꼭 물어봐야 돼 2, 3두짜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해가 지나서 키워서 나중에 정말로 작품이 되었을 때는 다남다육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우 나 짧게 가려고 그랬는데 상품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아우 여기가 다 원종 에보니 예 원종 에보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다 올려서 최소한의 박스 몇 개 뜯어서 1차 선별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차 3차까지는 저희 채널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 대표님이 농사를 지을 예정이고 다음번에 기회가 돼서 영상에 또 담겠다 그러면 새 박스를 제가 뜯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약속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님이 우리 다남다육 채널을 위해서 일바따로 준비한 상품을 지금까지 구경 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